2월 단아와 오늘은 단아 표준 모니터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빗돌이고요. 명 설명 솜씨를 보여줬던 라이 씨 그리고 두팀장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2월의 단아 표준 모니터 제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메가 이거는 두 개고, 네. 고화질로 지금은 롤챔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죽기 싫어서? 네. 알겠어요. 네. 자, 차원이 다른 또, 차원이 다른 초슬림 디자인? 차원이 다른 초슬림 디자인. 아, 근데 밑에 진짜 스탠드 예쁘다. 네, 스탠드 이쁘네요. 메탈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걸로. 네. 지금은 아플 것 같아요, 머리통. 이상한 생각.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그랬는데. 뭐요? 바쁠 때 시골 내려갈 때 뽑아 잡고 가면 반일도 도와줄 수 있겠다, 이 생각했어요. 반일, 호미처럼 이렇게. 곡갱이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아. 아, 베젤이 인어는 3.5mm, 오프, 껐을 때는 2.0mm, 두께는 7.5mm, 모니터가 7.5mm밖에 두께가 안 돼요. 엄청 얇네요. 이야, 좋은데요. 요새 진짜 기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패널과 베젤이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조화는 이제 그만. 동일한 크기의 모니터보다 깊은 머리감을. 일체화된 독특한 스탠드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 선사와 동시에 머리통 찍으면 아픕니다. 뭐 정렬을 그대에게인가요? 그렇죠. 얇죠? 되게 얇죠? 네. 뭔가 뒤에 쥐가 약간 만들다만 느낌으로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매랑 던져도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 저도 근데 이 모델 말고 다른 이제 알파스캔 AOC 모델 집에 쓰고 있는데 가볍기도 가볍고 베젤도 얇아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네. 정말 뭐 AOC, 알파스캔 AOC 하면은 다들 아시는 거. 저도 사무실에서 오. 어? 저거 뜯어도 돼요? 오! 네가 사야 돼 이제. 뭐 사겠지 뭐. 걸려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베젤이 얇잖아요. 네. 비교적 얇은 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얇죠. 엄청 얇은 저분이 거죠? 알잖아요. 베젤 패티시가 계신데. 아, 아니 아니요. 이제 만지다도 되는데 별로 안 두꺼워서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해서 떼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제 OSD 패티시라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서 느끼고 있어요. 뜬금없이 뉴욕타임즈가 이제 뛰어왔어요. 현자타임. 현자타임. 정말 특이한 현대타임. 자,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리어 비전 모드 글씨 눈에 들어오는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죠. 단계도 이제 단계별로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글씨를 보시면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뉴욕 프라이데이를 보세요. 뉴욕 프라이데이를. 약간 흐려졌다가 지금 카메라 포커스를 안 건드리고 있는데도 흐려졌다가 이게. 좀 더 선명해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문이 2007년도 7월 6일 거예요. 네. 영문이 좀 더 그 작아서 그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영문이나 무슨 뜻인지 저희도 몰라요. 그냥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아, 카피디가 분식집에서 여자 꼬실 능력인데도 이런 건 잘하네요. 네. 해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라이 씨. 어떤 기사인가요? 이게 무슨 기사냐고요? 네네. 이건 현자타임즈라는 신문이에요. 현자타임즈? 왜 현자타임즈죠? 베젤 만지시다가 신문 켰으니까 뻔하죠 뭐. 아, 이미 다 느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카피디가 분식집 또 간다는데 저도 같이 한번 가보죠. 아, 저는 그때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구경하면 재밌는 수준이 있고 쪽팔리는 수준이 있는데. 아, 전 따로 먹을 거예요. 아, 네. 따로 먹고 있다가 저분이 찌떡이고 난 다음에. 네. 아, 당신 졸라 창피해요. 일행 아닌 척. 그렇죠. 네. 창피해 당신. 그만 물어봐. 저 오늘 대신 사과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가운데 KT가 1대1로 따라잡으면서 롱즈 대 KT는 3세트까지 가는 결과가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2월 단아 표준 모니터 제품도 여러분께 소개 안내해드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 경품까지 복불복 이벤트 복불복 타임으로 쭉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3월에 저희가 첫 주차 방송으로 언제나 마찬가지로 단아와 표준 PC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저희 매번 단아 방송 때 미친 듯이 여러분께 경품 퍼드리고 있으니까는 제발 좀 많이 가져가셔서 다양한 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속이 덜 쓰리니까요. 제발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가져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봐줘야 업체들에서도 선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 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연락해야 돼요. 이거 방송. 네. 시간에는. 그래서 여자친구도 불러오시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로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도 더 재밌게 구성도 해보고 또 여러분께 드릴 경품도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잊지 마시고
다나와 방송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3월 2일 다나와 표준 PC 과연 어떤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지 또 우리 지현 씨는 3월에도 계속 건재할 것인지 아니면은 모델이 뉴페이스 바뀌었을지도 여러분 함께 보는 뉴페이스, 재미가 뉴페이스. 있는 다나와 표준 PC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빅토리였고요. 우상수 형님 그리고 라이 씨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3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